그 신청서는 아침에 그럼 대구 시당으로 제출하셨나요? 저 지금 가서 해야지. 이거 중앙당에. 나중에 더 하시죠. 아니 중앙당에도 돼. 예. 지금 하러 가시는 거예요? 아니 내가 뭘 해. 오게 하겠죠.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초선 의원들이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부죠. 반대편에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저는 대세가 아니야. 홍준표 전 그 대표께서 새로운 역할을 한번 자임하고 계셨지만 아무리 그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게 곰팡이가 쓸지 않겠습니까? 너무 정치 예전부터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더 이상 담배 안 하겠습니다. 아, 왜 그런가 하면 식사도 두근하면서 좋은 이야기 서로 많이 했어요.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하니까 내가 좀 의둥절하죠. 선배를 물어뜯는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오늘 그 결심을 국민들과 대화합,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그게 무슨 그런 건전한 논쟁이 아니고 조금 험한 것 같아서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대하는 혹은 그런 여론이 막말 프레임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? 나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특정 개파의 이중 프레임이라고 어떤 개파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위험해요. 위험해요. 이재명 기사 같은 분 과연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받아들여진다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양아치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.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양아치짓, 망나니짓 한 거,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.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막말을 한 바다 없는데 그걸 비담은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